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구호정치고 처음이네, 그죠? 열심히 하시고 모두 합격하세요. 예, 323. 오늘 자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부채였죠, 그죠? 오늘은 자본 부분. 교재는 323쪽. 자본, 그죠? 자본이라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그죠? 자본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이제 재무 상태표, 그죠? 이제 12월 31일 날, 그죠? 우리 회사, 주식회사 대전 학원이다, 그죠? 그 이제 재무제표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자산이 현재 100억이다. 현재 부채는 뭐 30억이다. 그죠?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자산 부채 해왔잖아, 그죠? 자산 100원, 부채 30원.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 뺀 차액 여기 뭐가 되죠? 자본이죠, 그죠? 자본은 70원이다, 그죠? 이 자본 자체를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이 금액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금액은 이 금액에서 이거 뺀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죠? 자본이라는 거는 원래 자본을 측정하는 게 아니죠. 이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뺀 거. 그죠? 그 요거 측정. 요거 측정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걸 알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버리는 거지. 이걸 자체를, 이거 없는 상태에서,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알수 없습니다. 그죠? 자본은. 무슨 알겠죠? 그죠? 뭐 자본이라는 건 항상 이 금액은 자체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요 차액이 자본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자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자 시험에. 근데 지금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거 별로 중요 안 하다. 별 여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많이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 하는 요걸 아시고,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만 가지고도 한 이틀씩 했는데, 한 6시간 했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막그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우리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거.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요 대비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요 자본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요 자본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구성, 요 자본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 구성 요소. 자본은 주식을 발행한 돈 있죠, 그죠? 자본금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회사가 벌어들인 돈 있죠. 잉여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본금과 잉여금. 그래서 요 잉여금을 다시 요렇게 구분합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알겠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여기 말한 자본잉여금이 뭐냐? 요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자본거래가 뭐냐? 여기 방금 제가 주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한 돈이 여기 주식거래. 알겠죠? 주식거래를 말, 주식을 사고 팔았다. 주식을 사고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 팔았다. 이거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팔았다 가는 게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하는 것이 뭐죠? 팔았다 말입니다. 그 요리 생각하면 쉬운데 이리 생각하면 자꾸 어렵잖아, 그죠? 같은 말인데 팔았다, 이건 주식을 팔았다.
주식을 샀다. 사는 사람 누구죠? 주주. 그죠? 주식 거래다. 뭐 주식 거래라는 거는 결국 누구와의 거래죠? 우리 회사와 누구? 주주하고 거래잖아. 우리 회사 주주는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기업의 뭐죠? 내부 거래죠. 그렇잖아. 그죠? 기업의 내부 거래입니다. 요거는 뭐냐? 이익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제 이익, 이익이니까 이익.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익도 생길 수 있고 손실 생길 수 있는 손익 거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익 거래라는 건 이제 외부 거래죠. 그죠? 경영 활동, 영업 활동이다. 영업 활동. 알겠죠? 물건을 사고 팔았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죠? 기업의 무슨 거래? 외부 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그죠? 이게 바로 단기 순익을 말한다. 여기 이익잉여금입니다. 알았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요래 구분하고 다시 이제 우리 자본의 요게 요 자본의 성격인데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 이 자본인데 요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 그걸 별도로 요렇게 공시합니다. 그걸 우리는 뭘 아느냐? 자본 조정이다. 조정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더하고 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조정하는 거는 더하고 뺄 거. 이걸 이제 따로 여기에다가 못 넣어서 여기에다가 구분할 여기에 분류할 수 없어서 별도로 이렇게 더할 거 뺄 걸 나눠놨습니다. 알겠죠? 더할 거 뺄 거. 그리고 우리 요 이제 요 하나 있죠, 그죠? 기타 손익, 그죠? 기타 손익. 요걸 우리는 앞에 뭘 집어넣죠? 포괄 손익 하죠, 그죠? 이렇게. 누계. 이걸 계속 이제 합계액을 여기다 표시해 줍니다. 누계액. 예.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을 구성하는 거는 그죠? 요리 되잖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볼 손익. 그죠? 요리 되죠. 그죠? 그런데, 또 국계의 기준에서는 이걸 표시를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 묶어서 예, 요거는 돈이 들어간 거니까 납입 자본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이익잉여금 표시하고 이거 두 개는 묶어서 기타 자본 요소 요래 분류해도 된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래 해도 된다. 이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래 꼭 해라만은 아니고 요래 해도 된다. 기본 요래 표시를 하세요. 돈 들어왔는 거 하고 우리 회사 그죠? 돈이 들어왔는 뭐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하고 벌어들인 돈하고 뭐 기타 등등 요래 분류 요래 막 간단히 해도 되고 뭐 이래 해도 되고 기업 편한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왔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죠? 이렇게 뭐 이래 하나 이래 하나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요렇게 그냥 할게요. 요렇게 뭐 요렇게 예시해 놨습니다. 그 책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323쪽에 그 가운데 보면 국제의 기준에서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일어나죠. 그죠? 우리의 나라 아래 그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자본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이래 하는구나 알았죠, 그죠?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자본이 주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자본 여기도 자본 말이 있잖아. 자본, 자본 있죠, 그죠? 자본, 자본, 자본. 요 세 개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이고, 요거 두 개는 손익 거래라 합니다. 알겠죠? 손익 거래. 요거는 무슨 거래? 자본 거래. 결국은 요 자본 거래란 거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거. 요거 세 개. 요거는 무슨 거래? 손익 거래에서 발생했다. 알겠죠? 한 걸 요래 표시했다. 요래 표시해놨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자본금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걸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자본금. 그죠?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잖아,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합계액을 적어놨다, 그죠?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눴다. 이 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도, 그래서 주식 발행수,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발행수 있죠, 그죠? 천주를 발행했다. 천주에다가 요거는 기준이 항상 액면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채도 기준이 액면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주식도 항상 액면 기준이다. 액면 기준에서 주식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하게 된다, 그죠? 액면 이상 발행하면은 할증 발행, 액면 이하로 발행하면은 할인 발행,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면은 액면 발행 또는 뭐 평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 100원짜리를 이걸 발행했다, 그죠? 얼마에 발행했느냐? 120원에 발행했다. 발행하고 현금 받았다. 그래서 현금으로 발행하다, 현금 받고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120원에 발행하고 대금을 현금을 받았다. 요런 이제 할증 발행이 있고 또 하나는 할인 발행이 있겠죠, 그죠?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액면 이하로 발행했습니다, 그죠? 9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현금 발행했다. 현금 받고 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 분계잖아, 그죠? 주식 일단 발행했다.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예? 120원에 팔았잖아, 그죠? 팔아서 120원 들어왔잖아.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대비는 뭐죠? 현금은 들어왔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했죠? 팔았습니다. 대비는 뭐하죠? 주식 합니까? 자, 보세요. 주식을 팔았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았으면 여러분들은 돈 주고 샀잖아, 그죠? 그럼 우리 회사는 뭐가 증가됐죠? 자본이 증가됐잖아. 그죠? 자본이.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 투자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주식을 샀다는 건 투자한 사람이 이제 주주가 됐잖아, 주주. 우리 회사 투자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자본이 늘어났죠, 그죠? 자본금이랍니다. 알겠죠? 요걸 주식을 하지 않고 뭘 한다?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은 뭘 한다? 자본금이 증가됐다. 알았죠? 100원. 이렇게. 액면 금액으로 적어줬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차이가 생겼다, 그죠? 요걸 우리는 20원, 요게 차이 생겼죠? 요거는 뭘 하나 이라면은, 예, 사차가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요래 표현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랍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알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이렇게. 그럼 요것도 볼까요? 반대로, 그죠? 100원짜리 90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것도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90원 들어왔잖아. 그죠? 90원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에 뭐가 증가된다?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죠? 액면 얼마짜리가? 100원짜리. 이거는 10원 부족하네, 그죠? 10원 모자라잖아, 그죠? 요거 뭐라 한다? 요건 사차가 똑같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했잖아요, 그죠?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제가 약자를 적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잖아,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이런 말이 보이죠, 그죠? 아니, 323페이지. 거기 있는 계정이 전부 무슨 계정이죠? 자본 계정입니다. 알겠죠? 자본 계정.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죠? 증가는 대변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돈은, 이걸 우리가 표시한 일합니다. 지금 자본금과 이게 생겼잖아, 그죠? 120원 들어왔죠? 여기에 100원 적어주고, 요 20원을 여기다 20원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100원 액면 적어야 되잖아, 그죠? 100원 여기 얼마? 20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아, 이게 뭐죠? 자본 잉여금이구나. 알겠죠? 그런데 이 계정이 있죠, 그죠? 이거는 부족한 거잖아. 10원이, 그죠? 이거는 빼야 되는 거 뭐죠? 그죠? 돈 90원 돌았잖아. 근데 이걸 90원 돌았는데 이거 100원 적어 놨잖아. 그죠? 10원 빼야죠? 빼야 되잖아. 뺄 때가 어디 있죠? 요 있잖아. 요, 그죠? 더하고 빼는, 요, 빼는 거. 그죠? 요거. 자본적용 마이너스, 차감. 여기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이렇게 적어줍니다. 알겠죠? 요거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 항목이고,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항목. 요거 반대. 요게 이 감자 차익, 요거는 감자 차손. 뭐,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요게 마이너스, 요로 들어와요. 알겠죠? 요 관계 알겠죠? 그죠? 요거 반대. 요 계정 반대 계정 이익이면 요거는 손실, 요게 온다. 알았죠? 이익이고 요건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 계정하고 요 계정, 아, 뭘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알겠죠? 그죠? 요래 한다. 아시고.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우리가 뭐냐? 손익거래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금년에, 쉽게 생각해서 금년에 장사해서 남은 이익이다. 단기 뭐죠? 순이익. 이걸 알겠죠? 단기 순이익이다. 그러면은 이게 말하면 제일 관심이 많죠, 그죠? 주주들이. 그렇죠, 그죠? 얼마 생겼는지 이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본에서 나왔다 하면 저는 이거죠, 그죠? 단기 순익 관계. 자, 요걸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보세요. 요거.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생각하세요. 뭐,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우리 회사 단기 순익이 생겼더라. 100원, 그죠? 단기 순익이 생기면 이제 주인들이 모여야 되잖아, 그죠? 주식회사 주인 한 사람 아니죠? 주주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전부 주주도 아니죠? 주주들에다 모였다. 주주총회를 이래야 되잖아. 열어서 이 이익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죠. 그죠? 주주총회에서 첫째, 뭘 결정할까요? 첫째, 주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배당이지, 뭐. 그죠? 배당.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를 내가 버릴 든지, 내가 받아갈 돈이 얼마인지, 그게 제일 관심 있잖아. 그죠?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 60원. 다 배당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일부는 좀 적음해 놔야 되죠. 적립. 우리가 이제 또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건물도 하나 지어야 되고, 그죠? 또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돈 많죠. 그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적립금 해놓고, 남는 돈 생겼다. 이거는 뭐라 하죠? 다 함께 넘겨야 되겠죠? 차기월 잉여금. 요걸 우리는 뭘 하느냐? 차기 2월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뭘 했죠? 시작. 차기 2월 잉여금. 알았죠? 다음 기로 넘기는 거, 잉여금. 차기 2월 잉여금.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적립, 요렇게 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익이 100원 생겼는데, 일 원래, 요거 이제 이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래 자고 들었다 보면 뭐냐 자동차 암기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대로 그냥 하면서 그냥 기억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들어보시면 다 알 수 아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이익이 100원 생겼죠. 근데 만약에 작년에 여기에 넘어간 게 있다, 작년 거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작년에 여기 넘어왔다면, 그거는 작년기 넘어간 거는 뭐라 할까요? 정기 2월 잉여금. 그렇죠, 그죠? 올해기 넘어가는 거는 차기월 잉여금이고, 작년에 만약 있었다면 넘어오는 거는 뭐죠? 정기 2월 잉여금. 만약 있었다, 지난기에 넘어간 게 있었다, 그죠? 정기월 잉여금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30원 있었다? 그러면은 전체 얼마죠? 130원이죠. 요 130원 가지고 처분하면 되죠. 만약에 작년에 잉여금이 아니고 결손금이 있었다.
작년에. 작년에 손해봤다 이거죠. 그죠? 전기월 결손금이 30원 있었다면은 여기 얼마겠죠? 70원 되지. 그렇잖아요. 작년에 결손금이 만약에 넘어와서 이것도 먼저 공제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 70원 가지고 처분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처분하기 전이다. 그죠? 그래서 아직 처분 안 했다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래 부릅니다. 용어들 왜 요 말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이라 이겁니다. 미처분 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럼 이제 130원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처분한다. 그죠? 60원, 30원 처분하면 얼마 남았죠? 40원. 그죠? 40원 남았다. 자, 이때 요거 얼마고 계산 문제.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음. 아, 세 번 나왔었죠. 세 번인가 네 번 나왔는 것 같네. 세 번에 이건 물어봤고, 한 번은 요거 주어지고, 뭐 중간 걸 하나 물어봐줘요. 중간,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요거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계산 문제라니까요. 계산 문제. 요거 세 번 물었고, 한 번은 요거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 기말 자본까지 하면 다섯 번 나왔겠네. 한 다섯 번. 요 계산 문제 요거 요거 문제 나오는 거 요거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 알겠죠? 그죠? 배당 정리.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보세요. 우리 요 배당을 하는데 요 배당도 우리는 원칙은 현금 배당이잖아. 그죠? 원칙은 현금 배당이 원칙이지만은 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배당 결정할 수 있죠. 우리에서 주식 주자, 주식 배당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주식 배당 할 수 있다. 배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회사 망해서 망하고 전부 이제 남은 재산 나눠가잖아. 그죠? 청산 배당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회사 망했을 때 말이고 요 두 가지다. 그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다. 그래서 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현금 주는 거고 이거는 말하면 나중에 줄게 있는 거잖아. 그죠? 회사이잖아. 현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 상장 법인은 제한 없습니다.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요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반 이상 하지 마라 이겁니다. 반 이상을 현금 줘라 이겁니다. 아시죠? 그래, 우리는 결정을 이래 했습니다. 만약에 현금 배당을 40원 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을 20원 하기로 했다. 그죠? 이렇게 한다. 저금해야 되죠. 저금하는 거 이것도 강제로 해야 돼. 강제. 그게 뭐냐. 법정적립금. 법으로 딱 정해놨죠. 그죠? 법정적립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임의적립금. 그죠? 그죠? 이게 뭐냐. 이익준비금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1법정적립금이라 하는데 이익준비금이다. 이익금이 생기면 준비해놔라.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그죠? 여기 얼마냐 보세요. 요 현금에 의한 배당 있죠. 그죠? 요 금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 10% 이상이 말이죠. 그죠? 10분의 1 10%잖아. 그죠? 법에 이런 나옵니다. 10분의 1 이상 이렇게. 10% 같은 말이잖아. 그죠? 10분의 1 10%니까. 근데 법에 10분의 1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10% 가면 안 씁니다. 법대로, 법,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10분의 1, 요렇게, 알겠죠? 기억을 요래 하세요. 10% 하지 말고, 알겠죠? 10, 요래, 요래 나오니까 10분의 1, 요렇게. 요거 10분의 1 이상, 얼마 이상 그러면 4원 이상 해라. 4원 이상. 뭐 4원 이상 얼마 하든지, 4원 하든지, 10원 하든지, 15원 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죠? 최소 얼마? 10분의 1. 언제까지? 이 우리 회사 이 법으로 정한 이 자본금 있죠. 이걸 법정자본금이라 합니다. 요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아셨죠? 법정 요 자본금 있죠. 예,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계속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 현금 배당한 금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세요.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도달할 때까지 한다. 그걸 뭘 한다? 법정적립금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최소치를 한다. 최소치라면 여기에 최소치 얼마 하면 되죠? 4원 하면 되겠지.
그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이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임의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그리고 뭐 결손보존적립금, 별도적립금, 자가보험적립금, 신축적립금 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기업에서 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다 했습니다. 흐름 여기 다죠. 응? 요걸 조금 섞어놓고 나서 요거 얼마고 이런. 그죠? 여러분, 얼마고, 계산 문제. 알겠죠? 요거, 요거. 흐름 잘 요리 보시고, 알았죠? 그죠? 요거 얼마고, 요 계산 문제다. 자, 이어서 우리 하나, 요 현금 배당, 요 부분하고 주식 배당, 요걸 또 우리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장부에 기장한다면은 현금을 배당해줬다. 했다면 요돈 배당했죠? 그죠? 요걸 줄일 겁니다. 이익잉여금을 할 겁니다. 이익잉여금 중에서 40원을 이익잉여금 중에서 4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죠? 요래 나갔잖아, 그죠? 그럼 주식 배당했습니다.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 요 돈이 감소됐잖아, 그죠?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됐다. 20원이 감소됐는데 요거는 현금 지급한 게 아니고 뭘 줬죠? 주식을 줬잖아. 주식을 발행해 줬죠. 그럼 뭐가 된다? 자본금 20억.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점 보세요. 현금 배당했을 때는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이잖아. 이거는 자본 계정 맞죠? 이것도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면은 자본 총액은 이 자본. 우리가 이제 이 자본에 와서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본과 자본금 하는 건 다르잖아, 그죠? 요 금자가 붙은 건 다르죠? 자본 속에 여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이 금액이 더 크죠, 그죠? 요래 구분한 겁니다. 알겠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그건 아시고. 이때는 자, 보세요. 자본 총계는 감소하죠? 감소하잖아. 이게 감소, 사실은 감소됐으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자본 총계 어떻겠죠? 자, 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우리가 거래 팔려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잖아. 그죠? 알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그러면 요 자본 계정, 이게 전부 자본 계정입니다. 여기는 전부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자본 계정이 차변이 있다는 말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이거는 증가. 그렇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 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됐다. 보세요. 요거는 감소되고, 요거는 증가되었으니까, 이거는 변동 없죠? 이게 20원 감소하고, 요게 20원 증가되어 버리면 자본 총계는 변동 없잖아. 그죠? 불변. 그렇죠? 자본 총계 변동 없다. 그죠? 그죠? 요게 주식 배당.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 요거, 주식 배당. 응?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워낙 시험 많이 나왔으니까. 1순위 1번. 시험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OX. 다시 들어보세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X.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은 감소한다. X.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자본은 불변. 불변인데 증가는 하면 틀리잖아. 그걸 말을 바꾼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익은 뭐 됐다? 감소. 자본금은 증가. 자본은 불변. 자본은 불변. 자본금은 금. 자본금은 뭐죠? 증가. 자본은 불변. 알았죠? 예, 이렇게. 하나만 더 할게요. 주식을 배당하면은
주식을 발행해줬잖아. 그죠? 발행 지급했으면 우리 회사 유통 주식, 사외 회사 밖에 유통의 주식 수가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추가 발행했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그 액면은 아무 변동 없겠죠. 그죠? 원래 정한대로 그대로고. 요게 전체 주식 배당이다. 예. 요것만 알면 되죠. 그죠? 주식 배당.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 하나 요거는 비교할 거 해서 알아야 될 거,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요 한 줄을 액면 50원짜리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액면 100원짜리를 이걸 뭐라 하죠? 분할. 분할이죠. 그죠? 액면을 분할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주식 액면 분할이냐, 생략 주식 분할을 할 겁니다. 주식 분할.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 줄 나눴다. 주식 분할했다. 그죠? 분할하면은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가 두 줄 되었으니까 주식 수는 증가됐죠. 주식 수는 증가되고, 액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액면은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50원 됐잖아. 그죠? 뭐 됐죠? 감소. 그죠? 그렇죠. 반대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두 줄을 한 줄을 묶는 걸 우리는 병합했다 이랍니다. 병합. 병합. 주식을 병합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주식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감소됐지. 그죠? 액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50원짜리 100원을 바뀌었으니까 증가됐지. 그죠? 증가되고. 그런데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을 했을 경우에 전체 자본금은 얼마 변동이 없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죠? 불변. 자본금이 불변이니까 자본도 뭐 되겠다? 변동 없다. 그죠? 불변. 알겠죠? 불변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해서 알아놓으세요. 그럼 여기 우리가 주식 배당, 여기 뭐죠?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거. 알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 주식을 발행하면 이런 거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죠? 돈이 돌았다. 주식을 봐, 자본금이 증가됐죠. 요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우리가 증자라 이랍니다. 자본금 증가. 돈이 돌았죠. 유상. 이걸 유상증자라 해요. 알겠죠?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 무슨 증자? 돈이 돌았잖아. 유상증자. 이 증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돈이 돌올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죠. 그죠?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주식을 발행했으면 돈이 돌았겠죠. 돈 받았으니까 돈 돌았잖아. 그러면 유상증자인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 요 자본잉여금을 여기에다가 대체해버렸습니다. 전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입. 요걸 여기다가 집어이어버렸습니다. 또는 이익잉여금을 여기다 집어이었으면은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되어버리면 이거는 변동이 없죠. 이런 정, 이것도 정자나 정자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금이 증가되지만은 요 돈이 요래 들어가고 요 돈이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되지만은 돈이 안 돌았죠? 돈이 안 돌았잖아. 이걸 무슨 정자? 무상정자라 해야 합니다. 무상. 이거는 정제, 이거는 변동이 없죠? 요거는 변동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형식적 정자라 이런 표현합니다.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느냐? 실질적 정자. 알았죠, 그죠? 돈이 돌아간 거는 무슨 정자? 유상정자. 돈이 안 돌아간 거는 뭐? 무상정자. 그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는 그 두 가지가 있다.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돈 돌아간 거는 무슨 정자? 유상정자. 돈이 안 돌아간 거는 무상정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형식적 정자, 실질적 정자. 아셨죠? 예. 자, 요까지는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됐죠? 그죠? 자본에 한 문제 나오면 얘기 잘 나와요. 요거. 여기 있어. 여기 뭐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이제 흐름. 이거. 요건데, 요거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흐름입니다. 요걸 다시 해볼게요. 1번.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120원에 발행했다고, 1번. 발행했다가, 이걸 다시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갖다가. 이걸, 이거 이제 지금 시가가 많이 올랐더라. 그 130 샀다. 물론 또 내렸으면 90원에 주고 살 수도 있겠지. 그죠? 샀다가,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걸 재발행. 재발행할 수 있다. 다시 발행. 재발행하는 걸 우리가 처분했다. 같은 말입니다. 발행했다, 처분했다. 그 또 하나가, 요걸 소각할 수 있어. 소각. 없애볼 수 있죠. 그죠? 소각. 예.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그죠? 소각. 만약에 이걸 우리가 140원에 다시 팔았다. 요건 없애버렸다. 소각. 그죠? 소각. 소각. 불태웠다. 이 말이죠.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발행했다. 그죠? 20원, 요 20원은 무슨 발행이라 그러죠? 할증 발행이죠. 이걸 뭐라 부른다? 주식 발행 초과금. 맞죠? 네, 발행 초과금. 이걸 사왔죠? 그럼 130 사왔잖아. 그죠? 요거 우리 뭐라 부를까? 그렇죠. 요걸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주식. 예. 자,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되고, 요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면 뭐 해야 된다? 자기 주식이랍니다. 알겠죠? 예, 취득. 그럼 만약에, 그죠? 우리가 요거 있잖아. 그죠? 발행했다가 요 주식만 취득했다. 그죠? 취득. 현금 주고 샀다. 샀는데 요걸 샀다. 그죠? 130원 주고 샀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요래서 샀다. 그죠? 샀으면은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대변의 현금 130원. 요걸 뭐라 하느냐? 자본의 감소, 자본금을 하지 않고 자기 주식이라 요래 줍니다. 알겠죠? 자기 주식. 알았죠?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자기 주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 주식은 결국은 자본이 감소된 거잖아. 원래 이 자리에 자본금이 와야 되지. 그죠? 자본금 대신에 뭐라 한다? 자기 주식. 결국 자기 주식은 여기 들어가지.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기 주식. 아, 자기 주식은 요래 가는구나.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예, 빼는 거. 감소잖아. 그죠? 요 샀다. 샀다가 요걸 140원에 다시 팔았다. 그럼 요 10원 남았잖아. 이걸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합니다. 처분 이익 생겼다고. 그죠? 이익은 자본 이념이라고 그랬죠? 이리 와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아,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그 반대로 그러면은 처분 손실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알았죠? 자,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요거 볼게요. 요거 소각. 근데 요게 좀 어렵죠. 그죠? 소각. 자, 이 소각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좀 어려운데, 여기 제일 어렵죠. 그죠? 보세요. 소각이 두 가지인데, 무슨, 왜 두 가지냐 하면은, 하나는, 취득과 동시에, 소각하는 경우 하고, 샀다가 바로 없애버리는 거 하고, 요거는 취득 후에, 나중 소각. 요게 달라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오늘 샀다가 오늘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오늘 샀다가 한 달 후에나 나중에 없애는 거. 다르겠죠? 그죠?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응? 요거는 샀을 때 바로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취득 후에 나중 소각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 샀을 때
나주 요 사슬 장부 기정해서 지금 기정해야 되잖아. 장부에 뭐라 해놨죠? 그렇지. 사회주식 계정이 나와야 되잖아. 장부에 해놨으니까 요걸 없애는 거고, 요거는 이 계정이 안 나오지.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걸 내가 사왔다. 그죠? 사와서 없애버렸다. 그럼 요걸 우리가 130으로 사왔습니다. 소각했다. 요 볼게. 한번 해볼게. 보겠어요? 그럼 요거는 현금이 나가버렸지. 오늘 현금이 나갔지만 이거는 뭐가 나갔죠? 자기 주식이 없어졌잖아. 예? 이해됩니까? 요 계정을 해놨다. 요걸 없애버렸으니까 요게 감소되는 거. 요거는 오늘 사왔으니까 돈도 사왔다가 없애요. 돈이 현금 나갔지. 그죠? 예. 요거 차이점. 요거. 예? 요게 동시소각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소각해버렸으니까 요게 130으로 사왔다. 130으로 사왔던 게 없어졌다.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소각해버렸으니까 뭐가 감소된다? 우리 회사. 그죠? 자본금이 감소됐죠? 자본금은 항상 뭐로 한다? 액면을 한다 그랬잖아. 액면. 그럼 액면하고 나면은 남는 차익 생기네. 그죠? 30원 생겼다. 요거는 감자. 100원짜리를 내가 현금 130으로 사왔으니까 내가 손해봤죠? 감자 차손이라 이랍니다. 감자 차손. 알았죠? 이거는 자유주식 없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감소가 됐는데, 마찬가지, 요것도 감자 차손이 얼마 생겼다? 30원 생겼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요거 차이점. 요거는 자본이 감소됐고, 요거는 자본이 감소되고, 요거도 자본이 생겨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 총계는 감소됐죠? 요거는 감소, 이거는 자본은 뭐 된다? 불변. 요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요거는 자본이 감소됐죠, 그죠? 자본 감소인데, 요거 자본이 생겨버렸으니까. 자본은 뭐 된다? 불변. 요것도, 자본은 여기 자본만 있잖아, 그죠? 여기 자본이니까 감소가 됐는데, 요거는 자본 감소와 대변 또 생겼잖아. 불변. 불변. 알겠죠? 불변이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볼게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저기 333페이지 333쪽에 6번 한번 보세요. 333쪽에 6번 문제. 6번. 예, 시험에 나왔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333쪽에 6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 총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자본이 10,000원 있었죠. 처음에 10,000원 있었는데,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주당 액면 100원에 자기 주식 10주를 300원 주고 사왔다. 10주를 300원에 사왔으면 3,000원이죠. 10주를 300원에 사면 3,000원이잖아. 그죠? 주식을 사왔으면 자본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감소 맞죠? 발행하면은 증가, 사와생은 감소잖아. 그죠? 예, 감소 3,000원. 감소됐고, 8월 1일 날 위 자기주식 중에서 5주를 주당 350원에 팔았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5주를 350원에 팔으면 1,750원이네. 그죠? 주식을 팔았다. 발행했다. 팔았다. 발행했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매각했다, 발행했다, 같은 말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뭐 된다? 증가. 증가 얼마? 1,750원. 알겠죠? 여기까지는. 마지막, 9월 1일 날 자기 주식 중에서 3주를 소각했다 그랬습니다. 소각했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3주를 없애서 이거 감소됐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제. 이 자기 주식은 취득과 동시에 소각했습니까? 취득하고 나중에 소각했습니까? 이게 언제 걸 소각했죠? 7월 1일에 샀던 거잖아.
7월 1일 샀을 때 장부에 뭘 해놨죠? 자기 주식 해놨던 거잖아. 그죠? 자기 주식 해놨다가 두 달 후에 소각했죠. 두 달 후에 소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잖아. 자기 주식이 나오니까 자본은 뭐다? 불변이지. 변동 없지. 그죠? 불변. 끝났네. 요게 답이다. 그럼 불변이니까. 변동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빼고 더한 게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거기 왜 불변인지 요걸 이해하셔야 돼. 좀 어렵지만. 그죠?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답. 예, 요렇게 하면은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자본에서는. 예, 끝났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파트. 자, 요 보세요. 요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 그냥 요 그죠? 요 전체 흐름 요래 받고 그죠? 아, 요렇게 배당한 이런 거 하고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 요거 하고 주식 분할까지 했고 그다음 요 마지막 소각까지 해 봤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더 요거만 잘 이해하면 되죠. 자본에서는 시험에 요 안에서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그랬죠. 그죠? 그건 책을 잠깐 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요 부분은 우리 교재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346쪽에, 예. 계정 4개 나와 있잖아. 그죠? 그거 4개만 쫙 기억하면 해, 앞자. 해, 기, 파, 재. 해, 기, 파, 재. 알았죠? 저 끝에 5번도 있잖아. 확정, 그건 이제 퇴직금인데, 뭐,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해, 기, 파지. 아, 네 개구나. 자,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전에 했던 건데, 보세요. 우리가 손실이나 이익이 생기면 단기 손익이잖아. 그죠? 단기 손익이라 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금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들어갈 비용과 수익. 이 올해잖아, 올해. 단기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갈 비용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단기 손익. 응? 올해, 올해. 그런데 손익은 손익인데, 올해 여기에 비용 수익으로 처리 안 하는 거, 그걸 무슨 손익이다? 기타 손익이다. 기타 손익. 알겠죠? 기타 손익. 그럼 이걸 이제, 기타 손익, 요런 이제 언제 갈 거냐? 내년. 내년이나 그 다음에, 그 내년 이후에 할 거. 요거 비용 수익으로, 그죠? 올해 비용 수익인데, 올해 비용이 아니고, 올 단기 아니고, 2019년도 처리하는 게 아니고,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년에 처리할 거. 알겠죠? 예. 대부분 그겁니다. 물론 그거 하나,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본이니까 별개입니다만은, 파기해까지는 그 다음에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데, 요걸 우리는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뭘 집어였죠? 포괄, 이래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표시했다. 말도 알겠죠?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계산각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해, 기, 파, 재. 알았죠? 네 개. 그리고 뭐 추가한다면, 요게 두 개도, 요게 요거는 하나 빠져있잖아요. 요거는. 요거 미신. 미신, 그냥 미신 알잖아요. 미신, 미신. 미신. 책, 제일 앞에, 제일 앞에, 323쪽에, 제일 앞에 오면은, 자본, 아래, 자본 조정, 플러스, 찾았습니까? 미가 뭐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신은 뭐죠? 신주청약증거금. 그냥 계산가면 아, 두 개, 요거 플러스구나. 이상. 이래서 자본을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본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문제, 그죠? 다음 달에는 이제 기출 문제 풀이 할 건데, 그때 또 풀 때 우리가 자본에 대한 또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